대학원 거. 아, 이거 아니네. 네네. 누나, 근데. 뭐 살다? 옛날 거야. 얼굴 이렇게 다 보이네. 리얼타임 모드. 1주년이니까 V립에서 단체 인사 했었나? 거의 안 했었죠. 할까요? 오케이. 원, 투. 네, 안녕하세요. 랩입니다. 벌써 1주년. 와우. 저희가 와우. 1주년을 맞이하여 V립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돌아왔어요, 일단. 네, 일단. 아, 맞네. 일단 맞이하여 돌아온 걸 떠나서 일단 돌아왔어요. 경리 먼저. NF 완전체 첫 그 완전체 V앱은 완전체지. 그죠. 그때 한번 찍었잖아요 저희 단체 사진. 맞아요. 그때 맞아 나오고 거의 하루 니키 딱 봤어요. 니키 나온 날이었나? 그러네. 아, 사진? 그 사진 찍은 날. 아. 야. 와, 근데 V앱 진짜 오랜만에 다 같이 하는 거. 원만히 한 번 더 왔는데. 그러게. V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진짜. 다들 다 건강해. 건강이? 리커버 해가지고. 오늘 어떤 거 하나요? 오늘은 그냥 1주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딱 1년 정확히 1년 전에 아일랜드 막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몇 시? 6시 7시 아일랜드가 몇 시야 지금 원래? 그러게 한 번도 막방이 본방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못 보니까 근데 막방이랑 좀 일찍 했을걸. 아 진짜요? 근데 이날에 우리 생방송이었고 그 새벽에도 그거 했잖아요. 그 라이브 캠. 아, 그거. 아 맞아요. 근데 리허설 하느라고 맞아요. 엄청 새벽에 처음 찍고 왔어. 맞아. 진짜 새벽에 왔어. 그래서 그때 아. 라이브 캠 하고 막 아침에 아침에 간 것 같아요. 어 맞아. 아침에도 아, 그 다 그 뭐야.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때 진짜 고생이었지. 그날 못 잤는데 떨려가지고 고생 많이 했지. 진짜 잠 못 잤. 진짜 잠 못 잤. 진짜 나 그때 그만 잤었지. 한 진짜 한 2시간 잤나? 그때 막 파란방 보라방 있어. 나랑 저의 화장. 근데 그 아일랜드도 떠날 때는 좀 그래도 뭔가 섭섭 그립긴 하더라고. 네. 약간 섭섭하긴 하지. 뭐 그립다기보다는 그립긴 하고 이제 살짝. 너만 그랬어. 그립지 않는 게 살짝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있긴 하다. 너무 막 케이 형이랑 그때 마지막 날. 어디? 오케이. 아 근데 진짜 너무 옛날 일 같다. 그 벌써 1년이에요 진짜. 아 진짜 근데 나니엘 있어. 잘 지내겠지. 잘 지내고 있어. 오늘은 말할 수 있다. 어 그니까. 아 정말. 아 진짜 할 말이 없네 생각보다. 아니 사실 저희가 엄청난 안무 연습 한 거 같잖아요. 맞아요 안무 연습 한 거 같아요. 오랜만에 하니까 살짝 아, 2주시니까 중요하긴 해. 아, 2주시니까 힘들더라고. 진짜 힘들긴 해. 지금 굉장히 좀 체력이 안 좋았어. 힘이 빠진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날입니다. 안경. 막 우리 실트도 안경 언제 샀어요? 제가 최근에 성훈이 형도 아 이거 안 돼요. 아 그럼 성훈이 형도 안 어울리는. 한번 써볼까요? 저 도수 없는 거 괜찮아. 맞아 저번에 제이 형 거 썼다. 그러니까 성훈이 너무 공부할 것 같은데. 맞아. 너 무범생 같아. 빨리 벗어. 귀엽네. 저 성훈이 형도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패션처럼. 네. 실험실 안경. 네, 되게 실험실 안경이라니. 제가 안경인데 안 어울려요. 투명한 게 좀. 그렇죠. 나랑 진짜 뭐야? 패스가 봐. 뭐야? 야 뭐야? 와 뭐야? 와 내셨는데요? 정원이는 약간 뿔테는 잘 안 어울린다. 네, 저 안경 시력이 좋아서 안 써도 돼요. 나도 시력이 좋아. 나도 시력 좋아. 응? 그냥 쓰 굳이 안 쓰. 예. 잘 봐줬어요. 형도 쓰잖아. 얘는 진짜 난 진짜 형 이해가 써줬어요. 이해를 못 하더라고. 자기 맨날 쓰니까. 그러니까. 굳이 나는 써야 되나? 난 인생이 그걸 써가지고 난 진짜 너무 지긋지긋한데. 근데 원래 전 안경 많이 썼어요. 저도 아기 때 안경 썼었어. 나 아, 그래? 응. 눈이 안 좋았어. 근데 이제 루다 또. 오, 되게 비싸 보이고 이거
느낌은 약간 좀 약간 누래죠 세상이. 그래. 오. 오 마이 갓. 오 그런데. 저는 역시 이제 화연 볼 때. 제가 이제 영어 좀 읽을까요? 꼭 좋아요. 포기. 포기가 뭔지 알아요? 포기. 포기하지 말라. 아니 포기하지 말라. 배추 포기. 뭐야 뭔지 모르겠어. 또 포기. 아니 뭐게? 포기하라. 아니. 기마. 나는 무슨 거에서 온 건지 모르겠는데 핸슨 잘생겼다는 뜻이야.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제이크의 영어 그 교실. 영어 포기. 어제 보니까 잘한다. 아 진짜요? 맞아, 어제 잘하더라 영어. 아, 나우스 어쩔 뻔했어. 성훈이 교수 같다. 성훈 교수 같대요. 교수? 교수님? 네. 교수님. 정성호 거 너무 똑똑해 예쁘다. 보이긴 하죠. 형, 제이 형 옷 이쁘대요. 감사합니다. 그럼 무서운데. 찾았었어요. 아 맞다, 저희 그거 나갔잖아요. 응? 그 아 맞다 인트로. 맞아. 역시 제이크 형의 나레이션 하이선 느는 것 같아요. 맞아. 그거는 똑같은 영어인데 나 진짜로 금방 해요. 그것도 되긴 해. 하는 시간이 줄어졌어. 훨씬 줄어졌어. 아니다. 진짜 믿고 듣습니다 항상. 아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예 많이 아주 발음이 좋아요. 호주 발음이 섹시해. 그래요? 응. 아이씨 발음 예스요. 난 그이가 그 뭐냐 다른 나레이션들이랑 같이 한게 있는데 왜 항상 얘 나레이션 하는 얼굴 볼 수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그게 처음 거 그게 처음 거잖아. 아니 그거잖아요. 직접 형이 쓴 거. 뭐가? 아닌가? 아일랜드 아 아니구나. 아 나 나레이션이 아일랜드 때부터 시작했네. 맞아요. 정을 찍어줬잖아 그때. 그때 그 동화책. 그 어필. 그때는 나레이션. 그때는 어필한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나레이션을 많이 할지 모르겠는데 동화책도 만든 거. 그때부터 너의 그때부터 시작이네. 그때부터 너의 인생이 그렇게 운명이 된 거야. 저희 아마 근데 그거 아일랜드 끝나고 다음 날에 바로 브이앱했죠 저희. 그치. 다음 날. 맞아. 맞아. 다음 19일이었나? 10월 19일. 맞아. 아 아니구나. 9월 19일이구나. 그때 우리 완전 어색해가지고. 맞아요. 와 진짜. 무슨 말이야? 그날 브이앱하고 트위터 계정도 만들고. 아 맞아요. 첫 번째 트위트도 하고 무비로 보이세요. 애초에 끝나자마자 가는 길에 그 뭐냐 NI 찍고 맞아요. 가자마자 NI부터 찍고 사실 사진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 난 솔직히 모르겠어. 뭐라고 끝나자마자 이게 무슨 촬영이지? 그게 어떻게 1년이지? 그러니까 너무 빨라 시간이. 뭔가 까마득하지 않나? 뭔가 벌써 1년 뭐 온 길이 항상 생각이 안 나. 맞아요. 뭘 했는지 뭔가 그냥 쑥 하고 자. 한 건 많은데 한 건 많아. 근데 많다. 너무 약간 빨리 지나갔어. 그러니까 맞아. 지금 느끼기에는 좀 그런 거. 그러니까. 막상 할 때는 되지. 많은 거 맞는 맞아. 아 이게 지나간 건가 싶다. 추억이다. 그러게. 그때 처음에 산 가서 아, 우리 뭐 찍었잖아. 산은 호명 산. 산은 산 얘기는 하지 말자. 산 얘기는 아, 아 그거 그 저희 그 저희 그 트레일러. 트레일러. 아 제주도. 제주도. 거기. 진짜 그때 저 계속 뛰었는데 트레일러 그 산 아 맞아 뛰는 거 그 처음 거기 막 말도 있고 막 그래 엄청 추웠던데 아 거기 아니 그 제주도 말 말은 아니에요 제주도 아니에요 네, 제주도 아니에요 산에 많이 갔어요 우리가 산을 많이 갔네 트레일러 산 트레일러 산 서는 의자에서 매달린 거 있잖아요 아 그 성훈이 형 진짜 슬퍼 형 그때 옷벗을 거 그때 추웠는데 아 시작하기 전에 가서 아 가슴도 뛰어가고 아 근데 그거는 내가 다 까먹고 있었어 아 나 진짜 그 존재를 모르겠었네 와 진짜 별별 일이 많았어 내가 그때 약간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좀 무슨 운동생 솔직히 난 진짜 것 같아 나 진짜 너무 난 진짜 너무 운동 열심히 하는 근데 진짜 너무 추워 죽겠더라 진짜로 근데 진짜 옷을 꽉 껴입고 하태까지 입어도 너무 추웠는데 아 생각해보니까 그때 겨울 6개월이 기억이 안 나? 거의 그냥 와 초겨울이지 초겨울 초겨울 겨울 약간 그때 막 냄새 기억나지 않아? 그러니까 아니, 그때 들었던 노래 막 지금 냄새가 기억이 안 나 냄새가 안 나 냄새가 안 나 아까 전에 밀키스 먹고 왔는데 냄새가 저도 아니
저도 근데 일부러 음식 먹을 때 매운 거만 골라서 먹어요. 매운 거 느껴지니까 그리고. 그러면 저희 약간 볼래요? 한번 봐볼래요? 어떤 거? 아 영상이 준비됐죠? 네. 1주년. 아 저기구나. 아 1주년이래 그거. 쟤 누구냐? 어, 못 보겠다. 진짜 못 보겠다. 아, 저때 더 어렸어? 야, 젊다. 아, 저 못해요 진짜. 누구세요? 젊다. 니키 왜 이렇게 귀엽냐? 아, 희승이 형 왜 이렇게 젊어? 젊어. 지금도 젊어. 지금도 젊죠. 지금 한 살. 1년밖에 안 됐는데. 애기 같냐? 와, 와, 다들 왜 이렇게 어려워? 아, 마이 갓. 여기 나와. 니키. 와, 여기 나와요. 여기 나와. 와, 니키 진짜 귀엽다. 머리가 왜 괜찮아? 어쨌든 이름표 달고 있네. 아, 어, 뭐야, 이름표를 왜 달고 있지? 아, 나 못 보겠어, 진짜. 다들 자기 할 일만 했어. 아 근데 저때 진짜 떨리지 않았어요. 되게 떨렸어. 아 너무 부끄럽다. 아 앞에 아무도 안 보여. 어 성우. 저희잖아요. 그만큼 많이 성장한 거에 나도
세븐. 1번 안녕하세요. 맞는 승부. 뭐 하냐? 선우 형이 한번 고르게 해서 줄게. 선우 그럼 영어로
닉네임 한 번만 골라주세요. 알게 되죠. 갑자기 원망 분노 스티치를 했는데. 그거 지울 수 없어. He's a hot guy. Hi guy. He's a hot guy. 예. 좋은 거예요. 진짜 똑같은 것 같다. 애교 천재 떠누입니다. 오, 예스. 아이고. 오케이, 그걸로 갑시다. 렛츠 고. 오케이. 1년 후에 너의 모습이 훤히 보인다. 아, 스트레이트 대신에 떠누는 거. 대신에 약간 인터스텔라 명장면. 아, 그거. 노! 아까 뭔지 알아요? 블랙홀에서 노! 그 피아노 막 재밌게 봤. 떠누가 많네. 떠누, 선우, 메리미. 아무래도 그 이미지가 좀 있으니까. Love you. 엔하이픈 포기. 포기. 엔하이픈 포기였나? 엔하이픈 포기. 무슨 말인지 희승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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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되게 명령적. 약간 명령적. 사랑해요. 서로 추천을 해볼까? 형 안경 사달래요. 안경? 네. 이게 어디 있어? 서로 네. 서로 그러면 수식어를 추천해볼까? 추천? 네. 노래 지르자. 뭐가 있을까요? 놀라 찬. 아, 선우. 난 서울. 아니면은 본인들이 갖고 싶은 수식어가 있을 수도 있지. 선우가. 또누. 형이 약간 원하는 그런 거 있어요. 듣고 싶어. 내가 표기 상관없어. 맞아요. 엔진문들 어.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미 나왔으니까 그냥 애교 천재 선우로 할게요. 오, 오케이. 너무 이게 애교 천재 선우. 무대 천재 선우도 있다. 여기. 무대 천재 선우가 좀 더 좋긴 한데. 무대 천재는 제일 클 거 아니야? 무천재. 네, 무천재. 무천재. NL 클 거지. 네. 맞아. NL 거. 아 근데 저는 애교 천재 선우로 할게요. 오케이. 네. Let's get it. 스포일러 천재 선우도 있었어요. 스포일러 선우 뭐였는데? 그건 니키 아니야? 니키 아니야? 니키가 안 됐는데? 뭐가요? 스포하면 니키야 진짜. 스포? 스포는 희승이 아니지. 아니 스포. 와 나 진짜 너 VM 옛날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아 그때 텐마스 진짜 깜짝 놀랐어. 맞아 맞아. 데뷔 전 그 텐마스도 그렇고 너 그 뭐지? 어떤 그거 밖에 없나? 거기까지 희승이 형은? 아무튼 아직 얘기는 못하는 거 지금 엄청 찾아보실 거예요? 너는 지금 희승이 형도 뭐 했으니까 이제. 아 네 저도 있어요. 저 한 번 아 뭐 했어? 그거 나만의 하나도 안 들리네. 이성 말해도 하나도 안 들리죠. 오케이. 네. 네. 아 뭐 앉아. 넌 가만히 있어. 아니 아 잘 알면 또 아 맞죠 맞죠. 근데 나도 허버 있긴 해. 피버가 그거 안무. 아 저 피버 아 맞다 너 피버 그거 아, 너무 했잖아 춤을. 그럼 우리가 아니 아니 나 하면 안 되는 거 몰랐어. 그걸로 아, 했어? 네 그냥 아니요 안 했는데. 아 이, 나중에 그럼 그렇게 하고 한 명씩 이렇게 따나나 그러니까 정하고 아 이거 아 오케이 난 뭐하지? 안경 잘 떠. 실험왕 박성훈입니다. 실험왕. 아니 근데 이게 자꾸 왜 과학자가 되는 거야? 이거 봤으면 박사 이제 리뷰왕 말고 실험왕이야. 아, 근데 그럼 어때? 내일은 실험 컨셉을 박 그러면 방디비 할 때 무조건 안경 쓰는 거야. 약간 어 근데 그거 괜찮아. 약간 아, 일부러 왜 괜찮은데요? 그럼 나도 또 하면 나도 쓸게. 네 아, 그래 그동안 약간 데뷔했을 때 이미지랑 지금 이미지랑 뭐가 달라졌는지 생각하면 쉽지 않을까? 근데 다들 좀 많고 근데 난 비슷해 나 아니 난 별반 뭔가 좀 패션한 박성 조금 더 어른스러워 좀 어른스러워지는 거 같으니까 근데 진짜 좀 어른왕 박성 어른왕? 어른왕에서 이제 어른왕 어른왕에서 어른왕 이거를 어른왕이라고 듣는 사람도 있고 어른왕이라고 듣는 사람도 있잖아 그럼 어른왕자로 그러니까 그거는 초이스 두 가지 초이스를 하시라고 그럼 어른은 이렇게 실제로는 뭐예요? 실제로 어른왕자 어른왕도 맞죠? 아, 어른왕자 어른왕자에서 어른왕이 됐으니까 아, 아 그럼 이제 할 때마다 아, 어른왕 이렇게 하면 20살이 됐다 어른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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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듣는 사람 평가할 수 있어
그러면 어른 왕자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른을 약간 흘릴게요, 발음이. 은은자 솔직히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해요. 근데 계획 있어요. 아, 그 뭐 뭐랄까? 괜찮은데 이거. 어른 괜찮아. 어른 왕자 왔어. 어른. 어른은 어른 왕인데 좀 이상하신데. 저 어른들의 왕이야. 남은 박성훈과 제이크 1년 뒤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 할 거예요 진짜. 그럼 지금 해요. 번지 점프 뛸 수 있는 박성훈입니다. 번지 점프 그 몇 미터인지 말했어. 번지라고 할 수 있지. 아 그러면은 저는 생각 좀 하고 있을게요. 1년 뒤에 번지 점프 뛸 수 있는 박성훈입니다. 하이브 건물에서. 하이브. 큰일 났어. 국내 최대 높이야. 그 정도면. 정원 recommendation. 저도 추천해 주세요. recommend. 원래 뭐였지? 추천. 원래 뭐였지? 네. 네. 양정원. 아니 뭐 recommend. 닉네임. 난 저 때도 어른 방지였지. recommend. 맞아요.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V앱 하면 막 살인 미소 보여달라는 분들 진짜 많아요. 살인 미소? 아, 너, 많이 안 했는데. 아, 너 뭔지 알아. 살인 미소? 아. 동원이 미소가 좀 살인 미소지. 어제도 내 방에 와가지고 갑자기. 어제도 내 방에 와가지고 갑자기 잘자요. 갑자기 뚱뚱 잘자요. 둘 방에서 열려있길래 아직도 안전하고 갔는데 문 열고 자더라고. 잘자요 했는데 둘 다 자고 있어서 멀쩡해서 바로 나왔어. 아 우리 방? 우리 방 더워가지고. 맞아. 아 맞다. 아 맞아 아직 안 말. 아아 맞아. 맞다. 방 바꾼 거? 저희 방을 바꿨거든요. 맞아 맞아. 아 맞네. 맞다. 저희가 방을 바꿨어. 스포일러 얘기 안 했네. 아 이거 당연히 깜짝 놀랐네.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았어. 스포일러 맞아요.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았어. 방을 바꿨어. 제가 대기를 말해. 1년 기념. 일단 1년 기념은 아니지. 저희가 그 집에서 푸옥 씻는 겸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NIF, NI에서 7명이서 다 같이 자는 걸 봤는데 맞아요. 네, 사실 그게 조금 불편한 감이 이산화탄소가 많이 돼가지고 더워요. 이산화탄소 아 진짜로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희승이 혼자 쓰고 제이크, 제이 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4명 제이크만. 근데 이게 또 그게 너무 커요. 3명이서 쓰고 인원수만 보면은 제가 약간 꿈 아닌데 저희 가위바위보 공정 맞아요. 아 근데 애초에는 저희 니키로 뽑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3, 2였는데 마찰이니까 맞아요. 아니 니키가 자꾸 혼자 쓰는 걸로 가위바위보를 하자 해가지고 왜냐면 거기 너무 좁았어요. 그렇게 약간 두 명 쓰기에 좀 두 명 쓰기에 좁은데 한 명 쓰기에 좀 애매한 약간 침대가 안 되는 거의 그쪽은 딱 두 명 괜찮은 가위바위보로 공정하겠다는 거 진짜 저희 방 너무 좋아요 진짜. 맞지? 우리 방도 승현이랑 같이 쓰자고 했는데 우리 방도 어어? 여기서 거짓말 하지 마. 그냥 계속 갈가부 하자고 막. 성훈이 형이랑 진짜 그때 갈가부가 진짜 역대급 갈가부였죠. 진짜 재밌었는데 차라리 희승이 형한테 간 게 다행이야. 그러니까 니키 혼자 니키 막내가 진짜 장난. 야 해야 되는 말이야. 저도 같이 쓰고 싶어. 아 왜 그래 진짜? 뭐 좋다고 갈갈고 했잖아. 너가 아니야. 너가 아니 이기면 혼자 쓰고 싶고. 뭐 하다 했지 여기 완전. 동원이 꼰대형 박성훈이래요. 아 장난 장난. 꼰대형이야 박성훈. 안녕하세요. 꼰대왕 박성훈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떼밖에 안 먹잖아. 맞아. 나 라떼밖에 안 먹어.
추천. 그 맥도날 땡. 거기 팬케이크에 딱 아메리카노. 갑자기 새는데 뭐 하나 갑자기 TMI였다. 뭐가 나왔지? 너 별명 박예기. 아 그 뭐야 수식어. 아 이거 어렵네. 아 맞다. 저 어제 피부가 막 달걀 힘주고 있어. 맞다. 아 그제 그저께 그 얘기했잖아. 네. 아 그 좀 잔인하잖아. 잔인해요? 잔인하지 않아. 볼 수 있는 영화. 아 바, 저는 봐도 돼. 서울이랑 같이 보네. 아니요 셋이서 본 거. 아 그거? 그거 얘기해도 되지 않아? 우리 그 공통화. 아 그거 아, 근데 원래 성인이랑 같이 보면 볼 수 있어. 아 그래요? 아 그거 아니요 그거 원래 봐도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19살 안 돼? 혹시 모르니까 아,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오케이. 공포영화니까. 공포영화 어쨌든 이제 공포영화를 제가 볼 수 있어요. 원래 못 봤는데. 아 그쵸? 좀 잘 보지 잘 보게 된 거 같아요. 거의 뭐야? 오! 돌! 여기 여기 이거 있어서 저한테 방금 비타 깜짝이야. 벌레 있는 줄 알았어. 벌레 있는 줄 알았어. 아까 여기 거울 있는 줄 알았어요. 벌레 있는. 한번 돌아주면 안 돼요? 이렇게 뭐가요? 이거 이거에 비쳤어요. 깜짝 놀랐어. 아, 깜짝 놀랐어. 아 진짜 벌레 있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갑자기 이게 비가 왔어요. 깜짝이야. 그럼 이제 수식어 해볼까요? 공포 영화를 볼 줄 아는. 나 수식어 사가지고 공포 영화 재미 있었던 거. 두렵지 않은 정원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단순하게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오케이, 저는 원래 감히 우대천재 제 듣고 싶은 데이트 데이트? 데이트 눈? 듣고 싶은 수식어 우대천재 호주가에 호주가에 그때는 뭐라고 그때는 섹시 호주가에 어, 저는 진짜 제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 안 했지만 호주에서 온 귀여운 제이크라고 했대요. 아 귀여워요. 그리스 안 하실 거로. 아, 지금도 귀여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도 귀여워. 아니에요. 아, 귀여워. 이케울 씨. 귀여워. 그러면 호주에서 온 치명적인 그냥 그냥 무대 천재 할게요. 아, 그냥 제이크도 아니고 그냥 무대 천재 제이크. 아 무대 천재 제이크. 네 무대 천재. 오케이 오케이. 무천 제이크. 오케이. 무천재. 무천 제이크. 내가 수식어 제이크라고 할까? 네? 안녕하세요. 제이크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크 제이입니다. 네기 네기. 지금 몇 시? 저번에 어떻게 했지 리키는? 우리 귀여운 리키는 저번에 어떻게 했지? 리틀 마이크 아, 리틀 마이크 잭. 아, 리틀. 아, 그때 일본 나왔다. 원. 이번에는 리틀 마이크 조이. 리틀에서 마이크 조이. MJ의 그라이. 니키 추천해주세요. 니키 recommend nickname from 니키. 댄스 왕자. 왕자를 왕자를 먹는 거 아니야? 왕자. 너도 해봐. 해보라고. 왕자가 어떤지. 해보세요. 왕자. 댄스 왕자. 왕자. 아니 왕좌 어때? 왕좌. 왕좌에 앉았으니까. 왕좌. 나 위에 앉았잖아. 근데 진짜 영어가 많으신데. 오! 아 이거 맞아. 니키 아, 사진은 진짜 포토그래퍼 느낌. 네. 아. 근데 보통 포토그래퍼가 이름이 있다. 그냥 사진 작가. 약간 예명 있잖아. 아니면 니키 작가님. 그냥 니키 니키가 좋은데? 사진 잘 찍는 니키입니다. 솔직히 니키는 약간 예명 맞아. 아 근데 나 이거는 니키. 뭐지? 근데 보통 우리는 나 같은 경우 재윤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니키도 분명히 니키니까. 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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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무라 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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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축구 잘하게 됐어. 아니 리키 한국 이름 정이 맞나? 오!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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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뭔가 찰스 잘 어울리지. 사도 많이 칠 것 같아. 찰스 좋다 찰스. 되게 한국 레벨 맞네. 되게 한국스러운 이름. 육아 레벨 맞네. 아니면 우리나라에 뭐 많이 경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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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몰라 약간 생각났어. 형준이 이런 거 많잖아. 형준이 진짜 너무 리얼한 맞아요. 진짜 많은데? 맞아요. 네. 진짜 제일 그 진서 많잖아. 진서 베이직은 진수? 막 제이크 이런 거 준일이 막 스티브 이런 거 준일이 오리지널은 근데 솔직히 한국은 뭐 그런 거 같아. 철수? 있을 텐데 오리지널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민서 아 그런 거 진짜 많아요. 민서 진짜 많긴 한데 민서 니키 철수가 잘 어울려. 철수 니 니시무라 철수 영수도
너무 그래서 국어에서 나올 것 같아. 철수의 엄수는 너무 국어. 그래야지 웃기지. 아, 그럼 나 니시무라 철수. 야, 니시무라 철수. 철수. 니시무라 철수. 니시무라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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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하다 갑자기. 난 김철수. 어때? 마음에 들어? 김철수. 난 신철수. 박영수. 복철 나왔어요. 복철. 니시무라 복철. 복철은 당신은 무슨 뜻이죠? 복철. 이게 난 제철수. 됐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느낌. 철수라고 합시다. 수식어를 철수라고 한다고? 니시무라 철수. 이게 되게 좋은 의미를 한번 더. 이제 성숙해졌으니까. 한국 이름을 갖게. 소나무 철 그거. 모아렐수 소나무 물수 물수 철가불들은 소나무 덕천하의 아, 네. 덕치? 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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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치라 덕치? 만두기 만두기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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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아니 아니 진짜 철수로 해? 철수 합시다. 니시무라 철수? 그냥 수식하다 어쩌다 그냥 철수가 돼버린 거야. 아니 뭐 니키가 연관돼 있는 걸 해야 돼. 아니 뭐 좀 아무거나. 근데 나는 진짜 니키 한국 이름 만들어주고 싶긴 했어. 철수로 좋은 거 같아. 되게 정가잖아. 정성 같아. 되게 앵글 철수 니시무라 저도 재윤이로 이렇게 입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재윤이가 맞지. 정성 같아. 그래 철수야. 철수. 철수. 오케이. 오케이 넥스트 제이. 오케이 뭐 하자. 제이 형 추천해주세요. Recommend 네. 제이 제이 Recommend 형 추천하자. 형 종성이가 좋아. Recommend 난 종성이가 좋아. 어? 그때는 종성을 말할 수 없었잖아. 아 딱 결성 바로 근데 당연히 진짜 아니면 종성이 약간 더블 제이 느낌이야. 더블 제이 제이입니다. 더블 제이? 아니면 그냥 제이 제이 제이입니다.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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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이가 본인 입으로 종성이를 한 번도 말한 적 없어. 오? 맞아 오, 진짜 그럼 종생 들어볼게요. 여러분 원하시나요? 원하시나요? 네! 옥수수 좀 들어주세요. 옥수수 옥수수 방송 소리가 들려요. 옥수수 저는 원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제 의사는 아무 때도 없는 거죠? 종생 말고 너무 뭔가 약간 종생의 의미니까 종생? 종생 종생 어떻게 넣어야 돼? 주황생 주황생 외국 그 뭐야 영어로도 하시던데 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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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지 심각한 거 하고 싶다. It's just J. 뭐 한 번도 없어 뭐 이런 뭔가 들지 않았던 걸 하고 뭐 새로운 거 맨날 듣던 것만 들어오고 맨날 듣는 거라고 하고 맨날 뭐 앵그리버드 뭐 중생 뭐 앵그리버드 그 그런 것들도 앵그리버드 뭐 맨날 듣던 것만 들으니까 다르게 한 번. 그러면 그냥 아 어... 근데 옥수수 안 먹어. 근데 뭐가 드시는 거 같아. 옥수수? 아 코인이구나 코인. 혼나. 아니요 콘제이 옥수수. 옥수수. 콘제이 콘제이. 콘제이. 올라온다 올라온다. 푸지 코인즈. 푸지 코인즈. 콘을 사랑하는 남자. 제이 제이. 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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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예요. 오케이 형. 아니면 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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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붙는다. 뭔가 좀 잘 붙긴 한다. 콘사나 괜찮. 근데 진짜 좋아하긴 하잖아 실제로. 어, 진짜 좋아하긴 해. 아 근데 옥수수 먹은 지 오래돼가지고. 네. 콘텐츠. 어차피 맛도 안 느껴지잖아. 느껴져요. 아 오늘 아 이참에 집가가지고 콘치즈 먹어요 오랜만에. 오. 어. 어, 아,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노트북을 봤거든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10개 막 뭐 음식 의외 그런 거 음식. 의외 음식인데 콘치즈가 있었어요. 콘치즈가 한국 거래였네. 오, 오, 역시 음식 근데 별 수가 같아. 한 입만을 시전해야겠다. 한국 식당들은 무조건 같이 먹어요. 그 생선집. 네, 공짜로 주죠. 그래서 한 입만 먹고. 그러면 저는 콘을 사랑하는 저도 뭐 사랑하는 남자 이제 콘 okay. 하나만 있습니다. 예, 예. 희승이 형. 만든 센터? 그거는 이제 지나갔고요. 그럼 저희가 그럼 정해줍시다, 희승이. 센터 만든. 센터 만든.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저는 음악 천재.
예. 음악 천재. 너밖에 안 돼요? 하면 보컬 천재. 아 그런 거 봐요. 너무 한국스러운 그거. 좀 재미. 형 약간 예능식으로. 예능식으로. 형 약간 나처럼 콘 사람 같이 몰랐죠 그런 거. 그러면은 그거 어때? 이승이 형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잖아. 그러니까 옷 입을 때도 항상 모자를 많이 쓰니까. 모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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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캣보이 어때? 캣보이. 어. 캣보이. 캣보이. 뭐 그런 거 있어? 근데 이승이 형 모자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긴 해. 그러니까. 비니 뭐 캣. 좋아하잖아. 뭐에 따라 하게. 근데 저는 안무 연습할 때 모자 쓰는데 희승이 형은 약간 평소에도 좀 맞아요. 아니 원래 연습생 때부터 그랬어. 맞아. 연습생 때부터 그랬어요. 진짜. 나도 말이야. 고유 패시브해. 그리고 진짜 잘 어울려 모자가. 뭔가 약간 지저분해. 왜 뭔가 머리를 보면은 지저분해 그냥. 모자를 쓰고 싶어요 그냥. 어 캡보이 괜찮네 약간. 캡보이. 캡이 갭도 있잖아. 아 약간 그리고 이렇게 캡. 캡틴. 어? 아 이거. 오 캡틴. 짱. 어 다들 이렇게 날 멋있게 만들어. 캡틴. 예 캡틴. 예스 쓰. 원래 선물로 포장. 리더는 여기 있으니까 캡틴. 캡틴이 리더 아니에요? 맞아요. 오케이 그럼 저는 캡보이 가질 수 있어요. 아 캡보이 좀 올걸요. 아니 형 근데 이거 약간 캡보. 약간 느낌 있는데. 완전 센터보다 낫다. 그러면은 한국말로 모사담이라고 하고 모사담. 네, 근데 캡이 좀 영어로는 안 좋긴 해요. 캡 대신 왜요? 약간 캡. 캡? 캡이 나면 약간 캡틴 아니야? 약간 거짓 거짓말 하는 사람. 거짓말 하는 사람. 아,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 진짜 캡보이 하면 거짓말 하는 소년이네. 아니 캡이라는 게 약간 외국 이제 좀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 노 캡. 예, 노 캡. 아 거짓말 안 한다. 그럼 노 캡. 아, 캡보이. 노 캡보이. 노 캡보이. 노 캡보이. 저는 그런 사람 아니기 때문에. 예, 노 캡. 거짓말 안 하는 사람. 그럼 햇보이로 할까요? 오케이. 영어 버전. 근데 햇은 그거 아니에요? 밑짚 모자. 아니 근데 헤드는 다 그냥 전체적으로 모자 그거 솔직히 좀 구린 것 같아요. 캡보 캡보이 좀 이상. 그러면 그냥 모사나. 아니 그러니까 내가 컨셉은 좋은데 그 이름이 그냥 캡틴 어때 캡틴. 그냥 모사나 하겠습니다. 오케이 모사나. 아 저는 한 번도 생각해봤는데 아직 안 정했죠. 역시 약간 저 때 1년 전보다는 조금 그래도 성장했잖아요. 아이돌 프로가 좀 그러면 성장 아이돌 프로 성훈입니다. 아이돌 프로 제가 지어지면 안 돼요. 뭐 아이폰 그 약간 그런 거예요. 아이폰 프로 성훈입니다. 뭐 성훈 11 성훈입니다. 아이폰 성훈 11 프로입니다. 21년이니까 21이지. 그럼 아이돌 프로 맥스 아이돌 프로 21 성훈입니다. 21 맥스 내년에 또 22로 성장하면 아프잖아요. 이제 앞으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성장통 성훈. 송장통. 이거 뭐라 그래요? 송장통. 팅. 이거요? 아 뭐 한 자유동감. 근데 그거는 뭐 송장 그런 거랑 상관 없잖아요. 이게 상관 있죠? 있어? 네. 그래. 아이돌 프로로 갈게요. 네. 아이돌 프로. 아이돌 프로. 최근에 또 이제 새로운 13이 나왔으니까. 아이돌 프로 맥스. 성훈 13 프로. 성훈 13 프로. 기계 이름이다. 진짜. 어 그러면은 다 정해진 거예요? 응. 한 명씩. 아. 야, 뭐였지? 진짜 오래 걸렸다. 뭐였지? 동생이 정석기가 아니죠? 아니야. 무대 무대천이었구나. 무대천. 전 뭐예요? 너? 아 맞아. 무대천. 뭐야? 정원이 뭐였어? 아 정치네 언니. 너 뭐니 뭐지? 정원이 뭐였냐? 공포 영화를 잘 아 공포 영화 잘 보는 거 잘 보는. 공포 영화를 잘 볼 수 있는 정원. 어. 아 맞다. 아 근데 진짜 별로 안 무섭더라. 이제는 볼 수 있다. 이철수. 제 기억에 남는 20%가 철수 20%가 철수 콘사나 모사나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죠 20%가 철수 한 명씩 해봅시다 오케이 선우 안녕하세요 엔하이픈입니다 완전 안녕하세요 신인은 못했네 아니야 우리는 한층 더 이미 성숙해진 아직 신인이죠 이제 목소리 조금 더 낮아졌고 아 2년차 모두 2년차 너무 춥다 벌써 2년차야? 이제 아예 2년차 2년차다. 좀 황당한. 근데 애교차. 2년차 동안 애교차. 무수하시네. 마스터. 이제 아하. 진짜 마스터. 애교 마스터. 아. 요즘에 애교 노래 잘 안 하나. 그니까.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면 해줘요? 아. 뭐라. 어떻게 써? 아 어떻게 써? 그럼 우리 이제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Let's go. Let's go. 네. 3, 2, 2, 1. 안녕하세요. 야! 오케이. 뭐 하는 거 아니야? Let's go. 3, 2, 1. 야.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아~ 1년 뒤에 보시죠. 18년 뒤에 내가 무서운데 이거 1년 뒤에 후회할까? 18년째 A급 외길 먹었고 A급장이 1년 뒤가 진짜 상상된다. 이거 한번 보여주시죠. 이 정도면 거의 인터스텔라. 아, 강의 안 한다고. 딱 걸렸죠? 뿌잉뿌잉 해주세요. 뿌잉뿌잉. 아, 언제쯤 뿌잉뿌잉인가? 아, 근데 진짜 보통 아이돌 분들 약간 본인 애교 만드는 사람도 많잖아. 막. 어, 맞아. 시그니처? 서도 있잖아. 어, 더 원래 소아트 있어. 아, 맞다. 아, 소아트 있네. 이거 유효기간 얼마 안 남았어. 유효기간 한 3개월. 어? 원래 아니구나. 추석에 하지 않아? 어, 소. 근데 아, 근데 이름도 소뜻이야, 소아트가. 소야. 그러니까 소의 해. 소뿔. 그러니까. 아니면 선우가 있잖아. 진짜 만들어가지고. 이건 귀잖아. 엄청나게 유행. 만들어봐. 솔직히 궁금했는데 못 물어봤어. 그러니까 하트가 이렇게 아니지. 이게 그건 거죠. 얼굴 하트 그거. 아니지. 이 얼굴이 소를 닮은 거 같지 않아? 그래서? 그니까 하트를 만들고 있는데 이 귀를 아 그거 아니고 하트 겸 언제자 한번 안무 하트 하트를 이렇게 반으로 그러니까 사랑으로 귀를 만들어야겠다. 나도 사랑 범위야. 왜 이렇게 나는 퀄리티랑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래? 범위 속 분리 약간 아, 직업병이야? 이게 여기서 이제 도킹 시키는 거지. 도킹 이해가 됐어. 무슨 뭐 안무였어? 갑자기 나는 잘 모르겠어. 갑자기 디테일을 따지면서 아. 이거 날아 아예 와이파이 아무튼 와 애교 전쟁 예스 내년에는 바뀌었으면 좋겠다. 소아트 한 번만 이렇게 해줘요. 소아트? 네. 이거 유효기간 얼마 안 남았다고. 두 달 반밖에 안 남았어. 이거 내년 되면 못 써 이제. 바꿔야 돼. 내년에는 무슨 해지? 네. 이번 연도가 소인가? 아 내년이 호랑이. 아 뭐예요? 뭐 호랑이면 내년에. 이제 또 호랑이로 바꾸면 되겠다. 소 다음에가 호랑이예요? 뭐예요? 그렇대? 오 진짜네. 호랑이 열정. 호랑이. 호랑이, 토끼. 전 양띠인데. 대박이다. 양띠?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뱀. 나 말띠인데. 나도 말띠야. 어, 너도 말. 나 원숭이. 너 말띠. 너도 말띠. 당연히 말띠지. 신기하다. 너가 신기해. 와 정말 신기하다. 있었는데 이거 또? 너 무슨 다른 저거 했잖아요. 아이랜드도 이런 거 했어요. 의지형, 의지형이다. 어, 너도 말띠야? 어, 나도 말띠인데. 진짜 너 다시 보니까 바보 같더라. 진짜 바보 같아. 같은 말띠야? 같은 애 들어왔어. 어, 너 말띠야? 아? 몇 년생이야, 그거? 돼지, 돼지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요? 돼지 아니고. 원숭이띠 전해가 뭐지? 아, 후구나. 그게 저, 진짜 뭐,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아, 저 뭐였죠? 그게 그 들어온 순서잖아. 제일 빨리 들어온 순서. 네. 아. 원래 소가 왔는데 지가 이렇게 어. 소 등에 타고 있다가 먼저 이렇게 맞아, 맞아. 갖고 지가 맨 거짓말. 근데 그게 왜 주유해? 그런 게 어딨어? 그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예요. 그건 그런 근데 원래 용이 제일 빠르지 않냐? 이제 그래서 곰이, 아니 곰이 없고 막 이제 개구리 아니 개구리 같은 게 말이 제일 빠르지 않나? 개구리 없어. 그러니까 뭐가 아니, 있죠. 그런 게 없는 뭐, 이유가 있는 그게 없는 이유가 겨울잠 자고 있어서 막 그런 거 같아요. 고양이가 맨 나중에 아니, 이렇게 너무 늦게 와가지고. 너, 너, 아니, 너가 닭띠네. 아, 닭띠다. 닭띠네. 근데 호랑이가 다 잘 먹잖아. 뭐 이런 거 하고 현실성을 너무 따지면 안 돼. 이건 뭐. 현실. 오케이 뭐 하고 있었지 우리? 수식어. 나 봐. 나 내 차례인가? 오케이 수식어. 하시죠. 형 뭐였죠? 나? 아이돌 성원 프로. 공포 영화를 잘 볼 수 있는 정원입니다. 야, 아 미치겠어.
저희 아직 못 본 사람. 아니 잘 볼 수 있는데 후유증이. 저 그거 봤어요. 아 말해도 되나 이거? 말해도 될 것 같아. 몇 세인지 몰라요. 저 찾아볼게요. 아 근데 15세야. 아 15세요? 아 15세 맞아. 저희 그거 봤어요. 곤지암. 맞아요. 15세가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좀 무섭긴 좀 봐요. 아니 근데 저는 되게 무서웠는데 정원이가 괜찮은데 이렇게 이래가지고 저는 놀랐어요. 근데 그게 뭔가 CGT가 너무 많이 나. 아 진짜요? 아 그분은 무서워. 이게 너무 무서워. 이게 몇 거야 나온 데 갑자기 나왔다. 우리 진짜 다 같이 일곱 명에서 공포로 한번 보면 진짜 절 절대 못 봐요. 아니 얘가 진짜 안돼. 나는 5시간 걸려. 나는 대체 다 같이 보면 볼 수 있어. 근데 왜냐면은 제 저도 원래 공포만 보기 싫다 해가지고 영화는 보고 싶은데 고르는데 막 서로 싸우다가 보기 싫다고 막 하다가 3시간 걸렸나? 지금 우리 좀 진짜 보자. 저희는 오늘 언제 한번 같이 영화관 갈래요? 와 너무 좋아요. 치고 오늘 공포랑 같이 봅시다. 오늘 갈까요? 영화관은 그건 너무 오래돼. 걸 수 있죠? 진짜. 난 이런 게 안 보고 그런 거 좋아해. 약간 SF 공포 히어로 약간 공상 보는 거. 자 그리고 다음. 아 저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곧 컴백도 하고 예스 예 컴백도 곧 하고 노린 거예요. 노렸어요. 컴백도 곧 하고 이제 정말 대박이잖아요. 지금 오늘 안무에서 했는데도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실 정도로 정말 대박인 게 준비됐으니까 뭐 나 뭐였지? 너 인사하고 갑자기 사람을 말해. 인사를 말해. 혼자서 애들 드라마를 볼 줄 몰랐어. 제이크랑 내가 드라마에 빠져있는 거랑은 이게
자주 게임도 하고. 게임 좀 많이 해. 아니 저희 영평도 거의 정상적으로 한 두 시간마다 아니 정원이가 매일 무슨 뭐 하고 있어 계속 전화 매일 심심해. 그래서 그래서 막 맨날 심심했어. 형 아니 근데 나랑 정원이랑 그 뭐냐 누구였지 희승용 가셨나? 그 뭐야 맨날 똑같은 밥이 나오거든요. 아 나도 같이 저도 다른 곳에 있었는데 똑같은 밥이 나. 장소는 다른. 그러면은 저도 똑같은. 그러면은 똑같은 세븐이. 저 정원이 맨날 형 컵라면 나왔어요? 저도요. 그래서 제이 형이 계속 받아줘서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좀 자주 받아줘요. 맞아요. 정원 항상 받으면 무조건 똑같은 약간 위치. 똑같은 병원, 똑같은 위치, 똑같은 포지션, 똑같은 표정. 아무튼 1년 근데 아직 데뷔는 1주년 안 됐잖아요. 결성이 1주년. 앞으로 이 날이 정말 더 일찍 어떻게 보면 더 뜻깊은 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10시 12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10시 12분. 코로나가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결혼 캔스다. 여러분 별거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도 네. 코로나 정말 이겨낼 수 있다면 이겨낼 수 정말 파이팅 진짜. 전 세계 모든 분들 코로나 이겨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맞아요. 저희도 건강하세요 여러분. 스탠드. 네. 네. 그러면은 건강합시다. 건강합시다 모두. 캡처 타임. 오. 오케이. 아, 예약 끝나는 건가요? 어. 건강한 포즈. 건강한 포즈. 건강한 포즈. 건강한 포즈. 이거 해. 뭐. 야, 아주 건강해. 건강한 포즈. 건강한 포즈. 건강한 포즈. 1주년이니까 1 할까요? 예. 그럼 V 하면은 2등인 거. 아, 2주년. 2주년 때 V. 이렇게. 3주년 때 V. 11주년 때 V. 오케이, 그만 이제. 야, 11주년이야. 몇 년 뒤야? 10년 뒤. 금방 간다. 발로야. 100주년. 100주년 됐다. 끝났어요. 100주년? 하나, 둘, 셋. 잠깐만, 저 화면은.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 안녕.